충남도가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홍성 종합복지관에서 제8회 입양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입양은 사랑이 낳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입양 가족과 입양 관련 단체 등 모두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과 축사,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으며 도지사 표창 수상자로 국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에 기여한 아산시청의 이경호 씨를 비롯해 입양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최용진 씨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이쁜 아이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낳지는 않았지만 예쁘고 귀여운 딸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통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2006년 처음으로 제정된 입양의 날. 앞으로도 충남도는 다양한 입양 정책으로 국내 입양 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입양의 날 행사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